네, 저평가 종목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주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네, 종목입니까? 오늘 삼성물산 들고 네. 와봤어요. 요즘에 좀 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기업 소개를 해드리면 네. 삼성물산은 1963년에 설립된 업체입니다. 건설업과 유통사업, 에버랜드 운영 등에서 레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패션 사업까지 영위하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조경산업 확대와 에너지 절감 사업을 시작하는 건설 사업 부문에서 다각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해외법인 설립으로 해외 진출의 초석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과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도 단체 급식 업계 최초로 해썹 인증을 획득하는 등 주도적인 시장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패션과 건설, 그리고 급식 식자재 부문이 약 30%씩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에버랜드 등 레저 부문의 한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의 계열사인 만큼 바이오를 이번에 삼성에서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심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이 51%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1%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지위 및 그룹 내 바이오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한미약품이 수조원대 규모 기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국내 최고 그룹인 삼성의 지원을 받으면서 바이오 사업은 생산과 개발 이원화를 통해서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생산 수요 증대 및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설비 가동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당한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건설 부분이 악화되면서 실적은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만 이 삼성 그룹 내에서 바이오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들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예, 하죠. 투자 포인트 한세 가지 정도로 네. 요약을 할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사업 부문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서 바이오 사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사업에서 확고한 그룹 내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작년도 12월 21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7년 말까지 8,500억 원을 투입해서 제3공장을 만들겠다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네. 착공을 하게 된 이듬해인 2018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글로벌 기업인 론자나 베링 거 인겔하임 등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설비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약 36만 리터로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1공장에서 연간 3만 리터 정도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고요. 올해 1분기 2공장 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연간 15만 리터의 생산량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3공장 착공식 이후에 공장을 추가 건설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이전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다시 한번 이뤄낼지 상당히 많은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인 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 또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바이오 에피스 상장 이후에 바이오 로직스 제4, 5 공장을 증설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 로직스 상장 또한 검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바이오 에피스와 바이오 로직스는 모두 인허가 리스크가 낮고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바이오 시밀러 부문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는 겹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미국의 운용규모 상위권 기관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주요 바이오 시밀러 상장사의 지분, 상당히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삼성그룹의 IT 부문과의 융합을 통해서 IT가 접목된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로의 의미 있는 성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스위스 론자나 베링거 인겔하임은 1800년대 후반부터 사업을 시작하여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쟁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대규모의 공장과 설비만 갖춘다고 해서 과연 이 기업들과 경쟁을 곧바로 해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축적해온 생산시설 관리 능력과 공정 속도,
그리고 효율성 개선 등의 막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인가요?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전장 사업 부문입니다. 삼성물산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이유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전소로 공급하는 기술을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이 지난해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관심이 폭발한 가운데서 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6에서도 이슈의 한 축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LG 등 국내 대기업이 신사업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정을 하고 있고 상당히 관심이 높은 가운데서 삼성그룹 또한 자동차를 하나의 가전제품으로 보고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충전 인프라 설비 구축에 있어서 삼성물산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삼성 엔지니어링 구조조정 및 유상증자 완료 후에 삼성물산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삼성물산 주가도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최근에 베트남에서 FTA를 발효하면서 사회 인프라 부문 및 베트남 공장 설비 증설 등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세우고요. 네, 실적과 밸류에이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삼성물산의 투자 그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게 되면요. 먼저 바이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0년까지 공장 증설을 지속을 할 계획이고요. 생산 캐파가 현재는 경쟁 글로벌 기업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만 이러한 캐파를 2020년까지 연간 40만 리터급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글로벌 1위를 점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약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40%를 목표치로 제시하는 등 향후에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바이오를 제외한 기업가치를 솔직히 지금 현재에서 추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도체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삼성그룹의 저력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리고 현재 이동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갖춘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건설 부분이 실적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에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발표가 될 건데 그 실적에도 호주와 중동의 프로젝트가 추가적으로 손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건설 해외 부문의 손실 반영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영업이익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3분기보다 40%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을 소개해드린 투자 포인트로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매매 전략 잠깐 화면을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물산 일봉 그래프를 잠깐 보겠는데요. 네. 자, 삼성물산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네, 일봉 그래프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십니다. 일단 작년 10월달, 2015년 10월달 이후로 14만원에서 16만원에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있으면서 탄력을 잃어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하단의 매물대인 14만원대를 지금 쌍바닥으로 그려지는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매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이나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등 기관을 중심으로 한 14만원대 초반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4만원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현재가 부근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부근으로 매수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매물대 상단인 16만 원까지,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말씀드렸던 바이오의 성장성을 고려하여서 25만 원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중국 성장성 둔화 등의 이슈로 인해서 연초 증시가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을 하향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로 단기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지난해 9월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의 성장성, 특히 삼성의 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성물산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14만 천 원이 현재가 부근에서 제시를 하셨고요. 단기 목표가를 16만 원, 중장기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주인과 함께 저평가 종목을 잡아라 삼성물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